아하. 자, 드래곤볼 RPG 이어서 가야죠. 자, 갑시다. 아. 네퍼를 격파하라. 딱 세이브 파일에서 나오네. 다음 목표는 네퍼고요. 정확히는 이 맵 자체의 보스는 이쪽에 계시는 베지터 왕자고요. 왕자라고 하는 게 맞을까? 어찌됐건, 어, 야, 래퍼 얼굴 좀 봐라? 완전 일본 광고에 나오는 애아빠 얼굴인데, 가장의 얼굴이야. 중간부터 래퍼인데요. 저번에 갈릭 주니어보다 강하게 배정됐을 것 같습니다, 왠지. 게임 스타일상. 진짜 더 강한진 모르겠지만, 하겠지, 래퍼가 쌓여있는데. 마족 다이보다, 어, 왜 이렇게 패가 좋냐? 어, 이번 목표는 뭐, 래퍼를 잡는 건데, 그 전에 충분히 레벨링을 해놔야겠죠? 저번에 가리크 주니어 같은 경우 체력이 950. 부하들이 좀 나왔어요. 이번에 네퍼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퍼가 아주 강해서 부하 없이 나올지 아니면은 재배변 같은 거 끼고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뭐 어떻게 나오던? 문제는 네퍼의 강함이거든요. 전 같은 경우에는 부하로 300, 350, 아니. 처음에 이렇게 가리크 주니어 950에 350, 300 그리고 600짜리 나오고요. 전에 가리크 주니어가 미니판으로 400짜리가 나왔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가리크 주니어가 얘가 걔가 이제 방어력이 높은 데다 체력까지 높으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지. 사실상 전에 나도 600짜리에는 방어력이 낮아서 체력이 600인 거에 비해서 한 300짜리 잡는 것만큼의 수고밖에 안 들어갔죠. 950짜리 걔는 너무 튼튼해서 굉장히 많은 카드를 사용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깼었는데 이번 네퍼가 얼마나 세던 차오즈의 그 초능력을 계속 써주면 어차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의 한 대도 안 맞고 뭐 이게 앞으로의 적들이라던가 차오즈를 끝까지 데려가진 않을 테니까 스토리를 몰라서 라메크 성에 가기 전에 뭐 장사 지내버릴 수도 있고 네퍼가 스토리 갑자기 원작 스토리대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나중에 가서 너무 약해서 써먹을 수가 없어서 멤버에서 빠지게 될 경우 초능력 같은 기술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생각하면은 아 왜 이렇게 세냐 제비맨 뭐 10레벨 됐네요 볼까? 초반 같은 경우에는 레벨 올라가면 올라가는 폭이 이제는 약간 크게 많이 크게 느껴졌죠 기본 능력치가 한 10에서 10 내외로 시작을 해서 한 30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폭으로 강해졌는데 레벨이 충분히 올라가니까 뭐 레벨업을 해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들어가는 수고에 비해서 그래도 레벨업 많이 해둬야죠 너 확산 좀 써 크리링만 쓰면 돼. 맥스 확산이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카드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카드 게임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카드 게임이랑 다르고요. 많이 다르죠. 그냥 카드를 쓰는 것뿐이지 아이템도 보시면 카드예요. 기존에 드래곤볼 게임들 같은 경우에 캡슐을 이용해서 회복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도트를 해서 예쁘게 카드를 만들어놨어요. 말이 카드지 사실 카드랑은 크게 연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만 카드지. 카드를 가장한 주사위에요. 위에 보시면 Z라고 돼있고 점 박혀있죠. 이것들이 이제 공격 수치와 필드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이동 수치 모든 이 내가 가진 패에서 한 장을 쓰면 랜덤으로 한 장을 사용할 한 장을 드로우해서 받을 수 있는 형식인데 덱 같은 개념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쓰는 만큼 카드가 돌아가니까 풀면 보면은 카드가 전부 다 돌아가 버리죠. 중간에 있는 거 문파로 자기가 이제 피콜로나 피콜로의 제자인 오반 같은 경우에는 마의 문자가 새겨진 문자를 하면은 기술을 쓸 수 있고 우리 거북 신 제자거나 뭐 개왕 쪽도 있겠죠. 솔직히 한자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쪽은 뭐 기술 쓰는 게 다르고 뭐 그런 식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 건 방어력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죠. 워낙 멤버가 많다 보니까 공격 들어오는 것도 랜덤이고 처음에 한두 명 했을 때 방어력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뭐 공격력만 봐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공격력이랑 한 번만 봐도 아 깔끔하구만 게임 깔끔해요. 보기와 다르게 노가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 크리딩 벌써 오르났어? 이러면 좀 힘들텐데. 잠깐만. 아직도 그거 못쓰냐? 아이씨. 써봐. 야, 너무 이거 맥스는 좀 아니지? 피콜로가 많아서 다행이네. 7 데미지. 또 맥스야? 사이바이맨은 기존부터 많이 나왔는데 드래곤볼 온라인에 나오는 그 재배미 온라인처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진퉁 사이바이맨이 나왔어요. 라드치전 때 갖고 온 그런 애들이 아니라 진퉁 애들 좀 세네요. 라드치는 전투력이 낮아서 그런지 진퉁 애들 안 데리고 나왔나봐요. 라드치 그래도 체력 450에 굉장히 셌었거든요. 아야, 피콜로 가겠다 이러다 점사 나가는데 거의. 그렇지, 기공포. 약간 태양권 같지만 기공포입니다. 왜 태양권을 썼는데 갑자기 제가 터지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기공포더라고요. 근데 진짜 멤버가 능력치 비슷비슷하거든요. 피콜로가 좀 독보적으로 세고 오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반 크리링 천진반 야무치는 능력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이제 오반이 좀 체력이 많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야무치 같은 경우에 MP가 아니라 KI? 일단은 스킬을 쓰는 기술 포인트가 좀 떨어지는데 별개로 차오즈는 그냥 약합니다. 그냥 약하더라고요. 그렇지도 않네. 야무치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네. 크리링이 약간 높고 근데 크리링 기술이 너무 좋아서 다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오반이랑 피콜로가 좀 독보적으로 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오반이가 좀 너무 센 것 같은데? 차오즈가 좀 많이 약하다. 그래도 뭐 진짜 스토리대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약하고 그런 건 아니라 적당적당하게 약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셔 준다거나 카드를 얻는 미니게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련을 하는 것도 있어요. 카드를 맞추는 약간 이제 뭐랑 비교 도둑잡기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고요. 멤버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카드 잡기에서 올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사냥해서 올리는 게 겸치 균등하게 들어가서 그런지 50만 들어가도 300이거든요. 반면 카드 맞추는 거는 단일한테 한 마리한테 몰빵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점심 폭이 크다 보니까 하나만 키웠다 의미도 없고 크리링의 확산 에너지파를 활용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확산 에너지파. 기술의 보따리인 천진반과 피콜로는 그다지 기술이 이 게임에서 많지 않아요. 무엇보다 차오즈 같은 경우에는 도돈파랑 초능력밖에 없고요. 천진반은 그냥 사신권이랑 기공포 그리고 사신권 기공포라는 우려먹는 기술에 피콜로도 별거 없습니다. 눈에서 빔 쏘고 입으로 빔 쏘고 폭렬 마파 마강강살포 이거 정도고 그래도 양호해요. 손오공은 기술이 에너지파랑 기공파 쏘는 것밖에 없거든요. 개왕신한테 지금 보내놨는데 아 개왕한테 그냥 보내놨는데 개왕 걔가 잘 가르쳐줄지 모르겠네. 아 너무 기술이 아 근데 너무 좋다. 나 이렇게 노가리 까면서 편하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 괜찮네요. 기분 굉장히 좋네요. 그렇지 아주 예쁘게 돼. 그렇게 때리면 안 되고 크리링이 때려야지. 아 이러면 딜이 좀 저 왜 날아가서 때리나 싶겠지만 야무치는 저기 이제 낭하풍풍권으로 다는 그 기술입니다. 낭하풍풍권이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게임들 보면은 진짜 게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중에서 낭하풍풍권이 제일 멋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격투 기술 중에서 제일 멋있는데 그딴 거 없어요. 대사도 없기 때문에 대사는 커녕 눈, 코, 입도 없거든요. 노트가 다 이럽니다. 90년대 게임을 리메이크한 게임이기 때문에 감성 돋는 아름다움이죠. 아, 똥 냄새 난다. 큰일 났다. 개똥 쌌나 보다. 집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개똥 치울 거라고 믿습니다. 아, 카드가
잘 잡힌다. 한번 싹싹 갈아엎어서 그런지 눈에 띄는 게 많네. 기존에 하나씩 바꾸던 거랑 다르게 그냥 카드패 다 엎어버리니까 그냥 카드패 땅에 던지고 시작하니까 되게 잘 오는 것 같다. 어디 보자. 야, 얼마 안 남았네. 아, 5반이가 약간 문제인데? 5반이 좀 심하게 문제다. 아, 카드가 좋아서 그냥 평소 써도 되겠다? 아, 자동 전투 돌리면 될걸. 아, 근데 이펙트가 기니까? 아, 누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술 쓰면은 얘는 아주 난리 부르스를 지르기 때문에, 아, 그냥 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기를 모으고 쏘기 때문에. 아, 그쵸? 좋은 타협이야. 난 크릴링만 쓰면 돼. 이게 훨씬 나. 어차피 그냥 클릭하나 내가 뭐 해서 클릭하나 똑같기 때문에 솔직히 거의. 아, 처음부터 세다. 주제도 모르고. 좋아. 아, 이미 셋 보내버려서 둘밖에 안 남았는데. 저번에 했던 제노보스에서 은근히 사이바이면 괜찮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원래 드래곤볼 게임이 그런 게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프리저까지 아니고 네퍼 같은 잡몹이랑 뭐 셀 마인부 이런 애랑 싸우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전투력에 대해서 맞춰서 게임이 짜져 있는데 스토리별로. 약간 격투 게임은 다르죠. 격투 게임은 이제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별로 잘 짜져 있고 다르게 일단은 그냥 센 놈이 센 건데. 사실 드래곤볼 저처럼 드래곤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뭐 격투 게임 같게 밸런스 좀 잘 짜여지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세면 좋겠고 적당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해야겠다. 아, 왜 이렇게 받는 게 없니? 진짜 가격이 없는 거야? 아, 너무하잖아. 어차피 집에 갈 거니까 그냥 다 써버려. 가 막 쏟아부어. 기원잠 써, 막. 조기단 써, 막. 자동 돌려야겠다. 역시 노가리 까는 게 좋아. 원래 조조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 조조를 하도 옛날에 뭐가 안 봤단 말이에요. 진짜 드래곤볼은 썩어나게 많이 봤는데 최근에 드래곤볼 게임도 많이 하고 스팀 게임도 제노보스2도 하고 할 말이 많단 말이죠. 이렇게 노가리 까면서 때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루해도 약간 나는 편한데. 야, 잘 싸웠다. 한 번 더 해야겠다. 오바이 너무 좋아. 체력도 많지. 마나가 많으니까 마생꿀 두 번 쓰거든요. 이게 정말 크네요. 오바이 너무 쎄. 주제도 모르고 자동. 뭐하냐? 아, 기원참. 아, 나 기원참 안 쓰고 끝났구나, 전턴에서. 야, 두 번째로 때리는데 기원참을 써버리네. 폭렬마파. 아, 좋아요. 아, 뭐, 넘사벽으로 센 것 같다, 피콜로는. 어우, 야. 왜 이렇게 다 살아남았냐? 자동. 못 쓰냐, 뭐. 아, 입에서 빔. 기술을 많이 사용하면은 합체 기술이 풀리는데, 기술을 말 그대로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쓸 기술이 없죠. 맛보기로 오공이랑 피콜로의 합체 기술이 있었는데, 라데츠 죽을 때 썼던 거, 오공이 뒤에서 붙잡고, 피콜로가 마왕강살프로 같이 뚫어버리는 기술이, 합체 기술 나왔는데, 아, 실제로 뚫리진 않고 오공은 맞다가 빼더라고요. 지금 그런 유형 기술 찾아봤는데 그건 횟수가 5번인가 10번인데 얘네들은 막 40번씩 해야 돼, 다른 기술들은. 그 탓에 지금
약간 할 게 없네요. 워낙 랜덤성이 강하다 보니까 데미지 넣고 컨트롤하고 그런 게 되게 약간 복잡해진다, 게임이. 그냥 적들 엄청 강하게 만들고, 별로 이게 있잖아요. RPG 게임 하다 보면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 다음 보스 잡으려면은 그 과정에서 레벨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대중적인 걸로 치면 뭐 디아블로라던가 온라인 게임도 치면은 중간에 퀘스트가 좀 많잖아요. 이건 그런 게 없어요. 필드 잠옷 잡는 게 다기 때문에 그게 다기 때문에 으무하죠. 그게 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3000이나 들어가? 너무 많다. 5반 400이네? 5반 좀 올려야겠는데. 아, 뭐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전투력만 더럽게 높고 상대가 중간 과정이 없어서 사냥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약간 이제 중간에 뭐 퀘스트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둘 중 하나 자살할 때까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카드도 이제 컨트롤해서 가야 되고 아이템도 좀 구비를 해줘야 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게임이 되게 야 왜 저렇게 세냐? 풍물머파.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게임이 약간 좀 밸런스를 맞춘 게임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이게 손이 많이 가는 머리를 좀 쓰게 되는 그런 게 있네요. 노가다를 하기 싫으면은 머리를 써서 깨라 이런 형식의 게임입니다. 어거지가 좀 있죠. 밸런스 정말 편하게 맞췄어. 그냥 전투력 착착 올려놓고 노가다 하던가 랜덤으로 해서 깨던가. 의외로 재밌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 아, 귀가 막 신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노래가? 네퍼 못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진심으로 어떻게 이겨 지금? 야 세다 천진반. 천진반이 진짜 의외로 세. 천진반 좀 애매하거든요 스킬도. 데미지 넣는 것도 그렇고 진짜 의외로 강합니다. 76이기 때문에 이제 필살기도 쓸 수 있네요. 사신권 기공포 여태까지 못 썼어요. 드디어 쓸 수 있다 사신권 기공포. 궁금하다 이제는. 스타가 죽는 거 아니야 힘들어서? 한번 써볼까? 새 거 좀 나와봐. 사이바이베너 쓰지 않고요. 망상사분 하나 잡고 마센꼬로 얘 잡고 니가 이거 써야지. 확산 쓰고 야무치는 때리고. 아 이거 이렇게 선택되는구나 순서가. 처음 알았어. 아 이거 이렇게 선택되는구나. 아 나 이렇게 몰라서 위에 보이죠? 먼저 뭐 때릴지 이런 것도 되네요. 사신권 기공포 제배맨한테 나머지 그냥 대충 때려. 그렇지.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나 처음 알았어 진짜. 나 84라고? 에이 개 오바다. 이게 웃긴 게 뭔지 Z키를 전투 중에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스킵이 되는데 이동하는 거랑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고요. 때리는 거 안 되고 때리는 거랑 저렇게 뭐 기모 그런 거 안 되고 이동하는 거랑 기공포를 쏘면은 투사체가 빨리 나갑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딱 90년대 감성이야. 일단 스킵이 안 됨. 요즘 게임처럼 애니메이션 뭐 없애기 이런 거 없고요. 투사체만 없어지는 마법. 이동 속도랑 레이저 투사체만 현실 반영돼 버려. 누르면은. 아 옛날에 드래곤볼 근데 진짜 재밌었는데 만화책이며 정말 미치도록 재밌었지. 솔직히 요즘 만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재밌는 만화 많을 거 아니에요. 정말 미치도록 좋았지. 감동 그 자체였지. 자세부터가 아주 뭐가 이미지를 딱 봤을 때 너무 알찬 게 있잖아요.
약간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를 봤을 때 약간 이제 그림자만 봐도 알 수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동작 하나하나가 되게 약간 눈에 한번 익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동작들 있죠. 아, 조기탄 같아서 사신권 기공포 써. 그래, 기공포 하나를 쓰건 뭘 쓰건 자세 하나하나가 한번 눈에 딱 새겨지면 잊혀지지가 않는 그 뽕맛. 막 북두의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조조의 기면모험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이제 오라오라 같이 막 북두고 북두의 건도 그렇죠. 막 손가락 같은 것만 막 복사해가지고 막 찌르는 듯한 그런 거랑 약간 이제 레이저 같은 거 빛만 쭉 나가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몸을 막 움직이면서 레이저 쏘잖아요. 약간 그런 SF적인 간지가 나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었지. 근데 사신권 기용포 너무 약하다. 기용포만 쏘는 게 날 정도인데? 내가 상대를 잘못 골랐나? 재변면이 세서 그런가? 이게 실화냐? 아니 세상에 마법사. 아 참. 자동이요. 여기 자동 하나요. 저기 약해서 다행이야. 아 차우주 진짜 너무 쓰레기다. 천진봐도 만만치 않네. 가성비 좋은 기술로 쓰나보구나? 얘네 체력이 100인지 100을 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 100 넘나보네. 아 마생꼬다. 아이 60 경험치. 야, 카드 잘 준다. 카드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 못 이길 만한 싸움을 이기게 해주는 게 카드의 역할이기 때문에 카드를 한번 훈바이 하러 가죠. 패수가 너무 약해서 이게 약간 불안하긴 한데. 어머 세상에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큰일 났다. 카드가 너무 안 좋다. 확산에 걸어야 돼. 거리가 있는데 이게 도망이 또 100%거든요. 진짜 컬 좋다 게임들. 쭈꾸루 게임을 몇 개 안 해봤어요. 그 서프라이지아랑 디지몬 오버라이트, 디지몬 그 조조의 기면모험 일곱 번째 스탠드사. 이거 드래곤볼인데 컬이 너무 좋아 게임들이. 쭈꾸루 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 걔네들 진짜 단골 손님들 그분들만 나오는 게임인 줄 알았거든요. 전멸이냐? 40밖에 안 주네. 재배면이 많이 주긴 한다. 말썽꾸러기긴 해도 강한 값어치래. 강한 만큼 나오는 것 같아. 502는 이렇게 내가 진짜 힘들게 6명으로 막 6명씩 패싸움 하면서 막 점수 50씩 먹어가면서 이기잖아요. 502는 그런 거 아닙니다. 502는 개왕님 한번 이기면은 25,000 주더라고요. 미친놈이. 아 이거 안되겠다. 자동 돌려야겠다. 가리크 주니어랑 부하 3마리 버프카드 쓰고 잡았는데 경험치 1800 들어왔는데 힘들게 잡았는데 6명으로 502는 약해 빠진 계양님 한번 잡으니까 계양님 전투력이 라르치 정도더라고요. 잡으니까 25,500 주더라고요. 아, 참고로 라데츠는 카드 쓴 다음에 400 줬기 때문에 네, 신의 위험이 역시 개왕이 괜히 개왕이 아니야. 허풍선이야 허풍선. 그 뚱뚱한 몸 안에 들어있던 게 다 경험치였어. 센데 이거? 눈에서 빔. 피콜로가 진짜 해자긴 하다. 미쳤네. 베지턴 얼마나 쓸까 동료 되면은.
이거 만약 래퍼에다가 제면맨 다섯 마리 나온다. 그럼 진짜 힘들겠는데? 강한데 얘네? 폭포랑 푸알 세이브하고요. 여태까지 떠들었는데 1업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여태까지 떠들었는데. 이런 이게 진짜 카드 많이 주는 건데 4장 주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망했죠? 아 반칙이야. 처음 네이가 맞아야 돼. 근데 카드 교체도 이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합시다. 오룡이가 이제 필요 없고 바브로스 필요 없을 것 같아. 바브로스 은근히 비싸네. 브리프 박사 2개, 스카우트 2개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 근데 베지터가 오자루로 변해서 연전하는 거 아니야? 아 왠지 불안한데? 아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서. 어 근데 너무 좋다 이거. 카드 너무 좋은데? 아 그럼 브리프 박사만 하나 사가자. 아씨 너무 비싼데요. 브리프 박사 좋으니까 스카우터 하나 사고 이러면 되겠지. 그간의 고생들이 이렇게 쉽게 사라집니다. 야 맥스 카드 그냥 써버리네. 데미지 219. 궁금하다. 이 정도 되면 궁금하다. 이렇게 힘들게 수련하는데 오공이 얼마나 세져 올지. 우선 수행이로 나온 경험치 같은 건 고정이기 때문에 후반에 녹아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후반에 가도 사냥하려면 센 게 편하니까. 지금까지의 게임 플레이상으로 후반 간다고 해서 더 강한 적이 나온 건 사실상 없었거든요. 지금 재배면은 세긴 한데 비슷비슷했죠. 디지몬도 그렇고 드래곤볼도 그렇고 난 마이너한 캐릭터가 좋아. 아까 막 가리크 주니어 부활로 나온 새 마족. 어, 디자인 되게 괜찮지 않나? 옛날스럽고 마음에 들었는데. 그렇지 이건 한 장 줍니다. 아 선도 좋아. 제발. 아 이거 너무 좋은 카드인데 이거 공격력 한번 막아주는 건 초속력인데. 이 게임은 턴을 안 먹고 아이템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제발 신용이야 다음은. 아 좋아 이럴 때 하나 먹고. 아 야 할아버지 두 개였는데. 아 되게 비싼 20원짜리 카드인데 좋아요. 20크레딧 카드. 야 만화가 다 오링났네. 이제 저 쓰레기 재배맨 가짜 사이바이맨은 있으나 많아다. 데미지 1박혀? 쟤는 가짜 상대로도 35박히네? 쓰레기 같은 게. 하... 오바니는 이제 기술이 마생코랑 영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만화 52하면은 쓸 일이 없죠. 아이템 써서 보충하지 않는 한. 어떻게 112가 됐냐? 레벨업 때문인가? 야, 사이언 혼자 버텼어? 제법이야. 그렇지. 갈까? 이 정도 했으면은 네퍼 정도는 죽을 것 같은데? 솔직히 레벨업은 한 번밖에 안 했지만 내가 투자한 시간이 있잖아? 카드 많이 먹었고 피했고요. 네퍼 이길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차오즈의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차오즈의 만화만 많으면은 좀 아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차오즈가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게임에서 지금. 어야 세다? 웬일로 사이어인을 한 방에? 야무래기가.
맥방에 사드린데 20이나 막혀? 아, 물 좀 떠야겠다. 이거 다음 전투만 돌려두고. 아, 총료 썼어? 아, 왜? 개 뜬금없네? 눈의 서빙. 이건 아니다. 야, 잘 버틴다, 진짜. 에너지 파요? 80. 세이브 칸이 무려 36개가 있어요. 그거 써야겠죠? 아이고, 잡았어? 언제 잡았대? 물 떠왔습니다. 제가 요즘 제가 이게 되게 애니메이션 기반 쯔꾸루 게임 많이 했잖아요. 다음 거는 약간 이제 쯔꾸루 내에서 쯔꾸루 시스템만으로 고평가를 받은, 아 물론 이것들도 잘 만들어진 게임이지만 진퉁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순수하게 쯔꾸루 요소, 판타지 요소 가미된 뭐 그런 류의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냥 뭐 노멀한 거 하면 좀 그렇고. 자동으로 싸워야죠. 실력이 넉넉하죠? 그 전에 그 해골기사인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골이 주인공인 판타지 게임이라는데 궁금하네요. 내가 본 건 2편이고 1편은 있는지 모르겠네. 자동 돌려놔도 잘 싸우죠? 그렇지. 좋은 카드, 내가 원하는 카드 먹으려면 진짜 카드를 많이 팔아야 돼서, 또 내가 원하는 카드 경험치 뭐 상승, 능력치 보는 거 이런 거 위주기 때문에 요가다가 많이 필요하긴 하네. 손좀 씻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잘 잡았다. 네퍼를 잡으러 갈 건데, 가능하면 소비 없이 잡고 싶어요. 베지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베지터가 또 오자로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오공이 안 왔으니까 어떻게든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아, 고민되긴 한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체력도 체력이지만, 방어력이죠? 체력과 방어력이 시너지를 잃어서 안 죽게 되면은, 나는 또 6인팟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기능이 없어요. 피닉스 에디터리 없기 때문에 하나씩 끊어먹힌다고 계산하면은 너무 아프죠. 도망가자. 싸우지마 이제. 아, 너무 좋은 카드가 없다 근데. 지도 좀 볼까? 수련하는 데 있고, 저기 가서 먹고 내려가서, 아 저기네, 여기서 한번 세이브 밟아야겠네. 카드는 샀으니까. 카드 사는 데가 좀 머네. 원작대로면은 오히려 파티가 없겠죠?
완전 또 오히려 없을 것 같고. 근데 고민되긴 하네요. 뭐 이거야 뭐 내포의 전투력 어떻게 맞췄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알 수가 없네 내가. 원작대로 무식하게 천지만 팔 하나 자르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거 그러고 보니까 드래곤볼이 우리나라에서 19금이었대잖아요. 천지만 팔 잘라서. 얼마나 충격적이겠어. 누가 봐도 약간 이제 개그물 쪽인데 갑자기 팔 하나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 걔 입장에서도. 어 신님과 뽀뽀 좋아요. 갑시다. 아, 이 정도 카드에서 만족해야 되나? 얼마 남았어? 그냥 싸우면서 올 걸. 됐어. 이 정도 카드에서 만족을 해보자. 카드가 약간 너무 야, 제트 카드 나왔다. 아 근데 저 카드는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건 필살기가 안 나가잖아. 불 카드? 아, 좀 애매하게 나왔다 카드가 다. 그냥 데미지 위주로 할 거니까. 아 2단 카드야? 아 깨달 강해 보이는 녀석들이 왔구만. 충분히 즐겁게 해주겠지. 네퍼의 기로 대지가 진동한다. 뭐야? 기다리던 오공이 가담했다고? 어, 야 이거! 장님들! 이거 이렇게 넘어가서까지 싸울 수 있어? 야 카드가 없잖아! 카드가 7장 필요한데 그러면? 절대리네? 아 근데 기술 배우고 온 건 맞냐? 나 개왕권이랑 원격 배운 느낌이 없는데? 아, 좀 생각 좀 해보자. 일단은 카드를 쓰고 기본적으로 쓸 카드는 있으니까 브리프 카드랑 스카우터. 진짜 한 명 노는 형식. 그럼 일단 해봐. 아 카드를 너무. 야 진짜 이것이. 합체 기술을 쓸지 원기옥을 쓸지인데 원기옥을 써 일단. 개항권 감염해야 되네. 네퍼 따위한테 원기옥을. 그리고 강살포. 나머지는 뭐 한번 차오지가 안 때려야지 기술 안 쓸 거면. 너 크리링 기술 쓸 수 있다고? 혼자 덤비네. 불안한데 이제. 차오즈야, 차오즈. 아니야 한 대는 맞아도 돼 내 생각에. 사신권 기용포로 간다. 가자. 야 방어 맥스네? 1800이야? 아 체력을 봐야 돼요. 얼마 다는지. 가리크 두 배야 체력은 거의. 61.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사신권 기용권이 좀 센 기술이지. 안 좋은데 이거. 아 안 좋은데 이거? 이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오공이가 맞네요? 두 대 맞냐? 원기옥이다. 지금 가지 기술 중 제일 많아 많이 먹거든요? 한손 원기옥. 조짐이 좋지 않다. 야, 솔직히 이거 정도는 노카드로 이겨야 돼. 오공이가 왔는데 안 올 줄 알았어. 베지터에서 올 줄 알았어. 아 이거 좀 많이 안 좋은데? 일단은 딜 자체는 오공이가 다 받아냈어요. 근데 만화를 이제 잘 계산해 쓸 수 있다는 게 약간 좋은 건데. 잠깐만. 차오즈 기술 이걸로 하고. 그래 오공이가 일단 때려야겠죠? 평타를 치더라도 레벨이 높으니까. 너가 이제 내가 망한 쓰면 안 되고 합체 기술로 썼어야 되는데 너무 안 이랬어. 망한 거 써 그냥. 아
너가 굳이 때릴 필요가 있냐? 말은 있는데가 때려야지. 맞고 해봐. 아, 천진반 빼면 되겠구나. 그럼 네가 때려야겠다. 아, 이걸로 때리면 안 되지. 평타 때려야지. 어, 평 때리고 마생코 때리고. 좋아. 아, 이거 야무치 때리지 말고 천진반 때릴 거야. 상관없나? 원턴으로 최고딜을 넣었는데 350밖에 못 갔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은데 이번 게임. 502에 파워를 하나도 못 볼 것 같은데? 5달아 5! 어쩔 거야 이거. 여긴 이제 S콤보가 있거든 저한테는. 목숨을 건 공격이 있어요. 쓰자, 어, 쓰자. 비교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카드, 마나. 깔끔하게 회복하고, 어, 깔끔하게 회복하고 하기 위해서 일단 약간 타이트하게 맞추고. 자, 보자고. 메뉴에서 이걸 쓰려면은 에너지 파워 망원슬프 써야 돼? 에너지팟 쓸 만은 안 되잖아. 이걸로 에너지팟 쓰라는데? 아, 쓰네. 에너지팟 쓰고, 이걸로 마왕강살포를 쓰면 이제 합체 기술 나가죠. 그리고 이 다음 차선책으로는 이제 차우즈로 초능력을 걸어주고요. 다음 이제 만화가 풍부한 야무치가 조기탄. 아,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해. 아, 이거 오바니로 마섬강. 아주 다구를 치는군. 다구를 쳐. 천진반이 딜러 세지 않을까? 평타 때릴 거면. 어, 뭐야, 풀렸어. 야, 뭐야, 왜. 아, 두 번 때리지. 입에서 비입니다. 데미지 좀 봐라. 야, 초능력 써도 저렇게 돼? 위험한데, 이거? 마생코. 야, 너무 세잖아. 두 번 때리는 건 계산이 없었어. 그럼 차우주 전법이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야, 왜 그렇게 때려? 아, 50을 먼저 때려서 그런가? 아니지, 그거는. 에스콤보 안 나갔는데? 아, 잠깐만. 일자로 때렸어야 됐나? 자, 2랑 1? 1 없어. 아, 돼서 그냥 대충 때려. 미쳤어 이미. 아, 지금 가장 많은 애가 누구야? 많은 애가 없네. 에너지 보라 썰어 나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또? 아, 마왕살포 마크는 맞아요. 어, 마왕살포 마크는 비슷한 게 없기 때문에. 마크가 다 다르게 생겼네요. 개성 있게. 하, 폭포로 50 하자. 원교, 개왕권 에너지파 한번 써볼까? 그렇지. 개왕권은 뭐야? 아, 개왕 그냥 때리는 것 같은데? 에너지파 쓰고 써봐. 쓰고 써봐. 능력? 아이씨, 안 되냐? 아, 이렇다고? 아, 그럼 한턴 그냥 제끼자. 어차피 운명이야. 죽으면은 그냥 죽어. 몰라, 죽으면 죽어. 야무차한테 기회를 주겠어. 가메하메야 때려! 개왕권 에너지파다. 야, 거의 뭐. 오, 야, 100? 괜찮은데? 원격보단 살짝 꿀리는데, 살짝은 아니지. 얘 맥스 데미지네, 이제. 한 턴 끈 거는 다행이다. 파. 야, 갓포 아직 반피도 안 달았어. 우리 갓포 아직 반피도 안 달았어요. 어쩔 거예요, 이거. 그냥 거 때려. 때려갖고. 잠깐만, 잘 생각하자. 메뉴.
카드 쿠아를 써. 너의 힘은 근데 초능력으로 네퍼를 막네 만에서 못 막았잖아. 그렇지 제일 싼 거. 야야야 뭐야 초능력 크리딩. 가자 크리딩. 아, 야 데미 3회 방어력 3회는 나쁘지 않네. 7 열심히 해야겠는데 진짜로? 진심으로? 나가 부부가 82. 어 야 원격이 많이 달긴 하네. 원격 세긴 하다. 개왕권 에너지바보다 세네 훨씬. 30% 이거 두고요. 두 번째 카드가 2였구나. 아. 체력 상황만 보면은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거든요? 맥스 카드 대 노방 카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게 위험하지 않은데. 여유롭게 자동 한번 돌려? 부대를 맞는 게 위험하죠, 오히려. 그러면은. 아, 싫어요. 부활 회복 또 해야 돼? 아, 1 안 찼어. 아, 미친 게임, 진짜. 3 부활 하자. 어차피 써야 돼. 야, 부활 카드 이렇게만 있으면 약간 비트비트한데. 먼저 써야 되는 게 차우주 기술이야. 대박. 평타 때려 일단은 평타 때려. 나 이렇게 하면 안 됐나? 두 번째쯤에 썼어야 됐나? 오공이가 데미지가 세긴 하네. 평타도 많이 맞긴 해. 카드 그렇게 좋은 거 준 것도 아닌데. 오공이한테 넘기자. 이래야 돼? 아, 저건 좀 때려볼까? 피콜로. 쏘고, 두 턴 사라졌는데? 세 턴 사라졌는데 그러면? 얘 이번에 때렸었나? 아, 저 정도 발차기면은 뭐 그냥 무난하게 잡을만 한데 의외로. 끊어먹혀서 경험치 못 먹는 게 제일 크지 사실. 지금 걱정은 당장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아프지도 않고 무난해요. 아, 다행이다. 예쁘게 나왔다. 평타 때려 그냥. 얘도 썼지. 얘도 없지. 없지. 무치야. 에이, 진바나 가자. 40딜씩 안 들어가죠? 데미지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당장 뭐 한 방에 죽을 녀석 없죠? 죽을 녀석만 약간 커버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오지야, 다 떨어졌니? 오링났니 벌써? 자동 돌리는 건 똑같잖아? 아, 자동 돌려, 그럼. 아, 맥스 데미지야? 방어력은 낫네. 40에. 30. 야, 딜이 역시 일방으로는 날 못 막지. 24. 위험한데? 아, 위험한데? 아, 이건 안 위험해. 아, 이건 버틸만한데. 크리딩이 위험하다, 크리딩이.
크리링한테 써줘야 되나? 사실 체력은 그렇게 없진 않거든요. 체력만 놓고 보면은 점사당할 위험도 있고. 크리링한테 일단 써줘야겠다. 크리링한테는 야 무천도사 써줘야지 그래도 다시. 그렇지. 야 그 이제 맥스하면 되겠는데. 맥스가 세 개네. 잡겠는데? 아 이거 아닌가? 아 카드가 좀 되지 않나? 되냐? 천진반만한데도 아 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23 28 피콜로 야무차. 아 아슬아슬한데? 아끼지 않고 회복해야겠지? 어 되냐 설마? 아니 25는 안 들어가. 아 너무 아슬아슬하다. 아 도사님 진반이한테 은총을. 설마 두 대 다 맞겠어? 내가 먼저 죽이기 전에 자동. 그렇지 잡았다. 이렇게 힘들게 잡는다고 7명이서? 1500? 가리쿠 주니어보다 덜 좋네. 걔는 부하가 있었다지만 15레벨 선두 야지로백 카드. 이게 다야? 오 잠깐만 너무 양아치잖아 이거는. 탐료하는 타이밍 좀 봐라. 녹아서 더 있으면 억울할 뻔했는데. 메뉴 전투 자동. 이건 무조건 야무차가 빠질 것 같은데. 데미지 0이야? 카드가 없어서 전부가 못 때리는 건 많이 거시기하다. 차오즈는 있으나 말한 거 아니야 확실하게. 그럼 멤버를 교체하고 그런 형식이 아니라 멤버를 그냥 짱 박아놓는 형식이야. 방금 502가 두 번 때리지 않았나요? 잠깐만 502가 두 번 때린 거 아닙니까? 502 두 번 때리지 않았나요? 근데 착각인가요? 왠지 502가 주먹으로 때린 다음에 기본포를 한 번 더 때린 것 같은데? 아 착각이겠지? 두 번 누른 거겠지? 102 점쟁이 오룡. 아 쓰레기 카드만 나왔죠. 하... 위태위태하다. 그래 소비는 진짜 적게 했고 좋은 카드도 거의 안 썼고. 베지터다. 베지터가 문제인데. 그럼 조금 더 매겨줄까? 얼마 남았냐? 300에 뭐 어 괜찮게 남았네. 야무차 너무 업된 거 아니냐? 야무차가 왜 이렇게 업돼 있어? 어 야무차 왜 이렇게 상한이 나죠? 8800에 얘는 왜 9000 좀 넘으면 9100 200이면은 11이래. 얘 이미 9700 돼야 되는데 얘는 뭐 누구 맘대로. 아 그러고 보니까 크리링 뭐 크리링 겸지 3을 더 먹었는데 야무차 레벨업이 더 빠르네? 뭐 어떻게 된 거냐? 야무차랑 차원즈가 좀 빠르네. 뭐야. 그리고 오바니는 만까지 필요하네요. 얘는 9500인데 피콜로는 피콜로도 만100인데 아 이거 센 놈들은 좀 거시기하게 만들었나 본데. 전투 좀 해야겠다 일단. 일단 전투 좀 해야겠다. 나와봐. 전투는 AI가 해주기 때문에 제일 편하죠. 자꾸 야무차랑 오공이랑 헷갈려. 개연권 개연권 에너지파? 저런 쓰레기한테? 430? 데미지 0 박히는 것 봐라. 레벨이 깡패야. 네, 필요 경험치 많이죠? 다음 레벨업까지 오고. 진짜냐 이거? 야무차가 얼마나 멸치받는지 알겠다. 야무차가 차오지급이야 레벨업 들어가는 게.
근데 기본 능치는 차우즈가 더 낮아요. 야무차 초능력 같은 것도 없고 야무차 애매한 놈인데 진짜 애매한데. 나중 가면은 레벨업 하나 차이가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나겠지. 아, 물 한 모금 마실라니까 귀찮게 하나 남았네. 우리 왜 이렇게 쓰지? 부천도사 나왔네? 신님이랑? 구름마 어머니도 나왔고? 어, 좋은데. 카드가 잘 나왔네, 이번에? 의도치 않았는데. 베지터가 걱정된다. 베지터가 엄청 센 거 플러스 최종 보스잖아요. 오자로까지 된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러면은 작살 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 이 게임이 프리레전 하면은 도돌이야, 자봉, 긴축증제 다 나올 거거든요. QE 그런 애도 나오고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은 사이어 인절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가리클을 꼈어도 베지터가 조금 끌지 않을까요? 불안하다. 베지터에 진짜 모든 걸 다 사나이에서 써버렸는데 오자로 돼가지고 더 세지면 어떡해. 1업은 시켜야겠다. 아, 얘네 1업은 시켜야 될 것 같고 바깥팔라면은 너무 경험치 안 줘, 잡몹들이. 네, 저도 그럽니다. 얘네가 죽어서 이제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소생시키려고. 뭐 그딴 것도 없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피콜로 고양이 나메크성이라는 걸 들어가지고 그냥 같이 가주는 거 아닙니까? 심심하니까 불안한데? 근데 그래서 더 재밌지 않나요? 궁금해서. 재밌다 이 게임. 콜로! 야, 무치가 어디서 콜로랑 맞먹으라 그러냐? 아, 근데 무치라 그런지 역시 체력이랑 등식이 낮네요. 한번 볼까? 야, 무치 주제 어디서 지금 레벨업이 빨라. 40, 29, 11. 30. 야, 역시, 무치다야. 레벨 한 1업 정도 차이 나나 본데, 거의. 거진. 좀 마음에 안 드네. 레벨 좀 맞춰가려 그랬는데. 그렇지. 근데 원기옥이랑 개왕관 한꺼번에 배운 게 되게 웃긴다. 분명 개왕이랑 싸울 때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곳에 가서 배워왔어. 좀 써. 만화 없구나. 맥스인데 때리지도 못하고 죽었네. 오, 누구 앞에 써? 누구 앞에 써? 누구 앞에? 아, 차우지 앞에 있구나. 그쵸? 아씨, 보이지도 않는 놈이 앞에 써. 차우지 앞에 써. 차우지 만화 몇이냐? 해보고 와. 레벨업 하기 더 힘들어졌는데 차이는 미묘해. 헬이야 헬을. 안 보이면 차우지인 걸로? 아, 무시무시한 녀석. 이렇게 여러 번 때리면 사실상 차오즈가 이제 더 쓸모가 없어졌네. 아, 사실 뭐 차오즈는 원래는 엄청 쓸모 있었으니까. 아, 그쵸? 제법 쓸모 있었 차오즈는 여태까지. 차오즈 아니었으면 가리크 주니어에서 고생 좀 했을 거. 가리크 쓰는 거 보니까 베지터 세 번 때리는 거 아니야? 못 대쳐먹어서.
아, 못 쳐드렸네. 에너지파다. 아, 100방. 아, 좋아. 70. 카드 좀 교환하다가. 아, 이번 파스는 안 되겠다. 제트 한 3개 나오는 파스가 있을 테니까. 아, 4짜리 은퇴. 많이 세졌다, 그래도. 전에 한 대 맞고 죽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맨 처음 1대는. 야, 감동적이긴 하네, 좀. 나메크성 전투력이 어떻게 될라, 잡목들이. 만약에 원작 충실하다, 그럼 솔직히 별로 세진 않을 거예요. 사이버인맨 전투력이 1200이었죠. 그리고 나메크성 도착했을 때, 야, 이거 좋네, 패가. 도착했을 때, 오반이랑 크리링이 전투력 1500까지 올리니까 잡목들 썰었잖아요, 막 놀라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은, 일단 가보자, 베지터한테. 그렇게까지 셀 것 같진 않고, 사이버맨보단 약할 것 같고, 그 잡목들이. 그런 거 보면 좀 밸런스 똥이긴 하다. 프리저일 땅인데, 사이버맨보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나메크 성인들 전투력이, 아, 아니지. 네퍼 전투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정하면 안 되겠네. 야, 쟤네, 레벨업 하고, 안 가도 되겠지? 카드가 이렇게 좋은데. 첫 턴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지만, 맥스가 나왔다. 잘 계산해서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저, 불카드기도 하고. 마카드. 야, 제일 좋은 게 이 카드야? 제일 빠질 카드가 이거야? 못 이길 것 같죠? 야, 맥스카 나왔네. 그것도 화카드로. 화카드가 뭐냐? 쓰기 좋은 카드로. 야, 이거 마카드. 아,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해야지 뭐. 그래도 할 수 있나. 나는 이제 지구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졌다. 드래곤볼인가 하는 거에 더 관심이 생겼어. 후후.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임세충 심적하는 곳인데 피콜로. 이렇게 언급하는구나. 죽기 전에 선물로 보여주마. 초엘리트 사이어인의 압도적인 파워를. 막 죽이고 가는 거 아니야? 베지터? 베지터 여기서 닭을 쳐서 죽이고 남의크성 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파워일 줄이야. 해볼까? 브리프 박사 땡겨주고요. 스카우터 땡겨주고요. 카드는 되게 좋아요 지금. 가차 없이 원기옥 때려줍니다. 그냥 맥데미지를 첫 턴에 때리기 위해서 샤우즈 뺍니다. 야, 너무 좋다 지금. 마카드 써야겠다 이거는. 아섬광 천지반 먼저. 천지반 메카를 쓰지마. 책 많으니까. 49기공포. 기원참이냐 소기탄이나 했는데 소기탄 써. 레벨이 높으니까. 소기탄 평타 1200이야? 야, 이거 2페이지 있나보네 진짜로? 아, 이거 아니죠. 근데 너무. 아, 야, 잠깐만. 저기다 30이라고? 3방어로? 여기서 100 들어가면 네퍼보다 세다. 아, 아닌데? 아, 저 난수지. 아, 맥스 데미지기도 했고. 좀 봐야 알겠는데? 모르겠다. 네퍼보다 센 것 같긴 한데 방어력이. 아, 네포도 확실하게 세네. 원기옥은 왠지 모르겠지만 잘 통했어. 40원 기용포. 75짜리 원기옥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기술인데. 48 4데미지로 맥스 방어력에 60. 오, 아, 야, 위험한데? 위험한데? 자, 잠깐만. 일단은 부르마부터 시작을 하자. 어차피 이거 조종해야 되니까 야무치 주고. 크리링 좋아. 아, 잘 맞아야 되는데. 맥스 맞으면 한 번에 갈 것 같아. 마카드 쓰면 안 되고.
때려 그냥. 니가 마생코 쓰고.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거에 쓰는 건 너무 아까운데. 형 다 때리고 차우주로 능력. 어우 야 차우주 괜찮냐? 아 야 먼저 맞고 시작하네? 어 막 다음 턴 이제 막은 거 막은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참전해야겠다 이번 다음에도 피했어? 아 많이 위험한데 어, 많이 위험한데 회피가 좀 높은데 두 대 피했는데 3? 좀 아닌 것 같다. 아, 레벨업을 조금은 더 해야겠다. 아, 특히 크리링 3 딜은 좀 아닌 것 같다. 많이 아니다 저건. 카드를 많이 써야 되는데 오자루가 있을지 모르겠어. 1200이니까 아, 2400이면은 내가 2400 한 3000 됐으면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1200이니까 오자루가 있을 것 같아. 모르면 당해야지. 맥스 방어력 해도 500 들어가네 지금. 아, 차페 좋았는데 진짜 좋았는데 차페는. 그렇지. 애들기파 71. 어머니 카드가 그레고리. 어머니 카드가 좋죠. 가자. 아직 아직 좀 남았다. 진짜 50 업할 때까지 가는 건 너무 멀고. 아 곤란한데? 올리다 자겠는데 나? 벌써 1시간 15분 지났어요 님들. 벌써 1시 15분 벌써 지났어요. 야 비서 주십니까? 몰살 부르마랑 부르마 어머니 회복계열 잘 재근해야겠다. 아, 어 많이 들어갔다. 기공포라고? 잡냐? 한 번에? 야 센데? 저렇게 허접한 카드로 저 정도 카드를 상당히 센 스펙이야. 에너지 아 기 아프네. 어 기원참 맥방이야 쟤? 45. 에이 이거 기공포 아 기공 뭐? 좋아요. 너무 게임 오래 했나봐. 정신 나갔어 나 지금. 왜 등기 없어. 대가리 텅텅이야. 향무차한테 한 대 맞고 죽는 놈들은 대체. 거의 드래곤볼이 아니라 파워레인저야. 힘이 다 비슷비슷하고 물량으로 밀어붙여.
쟤네 한방이고 사이바이맨이 문제네. 용액? 전 용액도 아니고 정체가 뭣이야. 레벨이 깡패야. 뭐 데미지가 어떻게 퍼센트로 들어가나 보지? 너무 높은데? 솔직히 50이랑 피코로랑 그렇게까지 엄청 큰 차이도 아닌데 들어가는 폭이. 레벨은 4차이지만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쟤는 좀 너무 소비가 클 것 같은데. 진짜 오자루가 있다고 치면은. 잡는 건 어떻게든 잡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일단 한 턴 더 싸워봐. 카드가 너무 안 좋아. 그렇지. 여기서 과소비하고 만약 나메크성 바로 갔다. 나메크성에서 극장판이 될 것 같다. 적이 너무 강해졌어. 사냥도 못해. 카드도 못 모아. 그러면은 게임 오버잖아요, 사실상. 근데 고민된다. 이거 누가 다 하기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수련으로 올려야 되나? 내일이랑 동화할까? 내일이랑 동화할 짬이 날까? 좋고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교환해서 가야겠는데 이제. 오늘 편인데 2시간인데 라드츠 하나 잡는 2시간 걸렸었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를 내야지. 메카 나왔다. 애매한 메카긴 한데. 카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다, 또. 이렇게 보면은. 맥스 나왔고, 마카드 나왔고요. 3짜리 써서 일단 전진하자. 방어력 맥스인데 필요 없지. 가볍게 맞지 않나? 잘 집어야 되는데 이거. 회복하고 온 거 맞죠? 맥스 나왔다. 카드도 조금 늘었고. 잘 잡아야 된다. 베지터 요거 가만 안 둬. 바로 잘 생각하자. 전원이 받는 데미지를 감소시켜준다도 있고 야지로베가 한 장밖에 없거든요? 개왕님은 쓰기 시작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끼고 일단 브리프 박사랑 스카우터는 베이스로 걸고 할아버지 한 번만 쓰자. 개왕님으로 50 걸어. 여기까지. 50이가 답이다. 개왕권 써서, 개왕권, 에너지파랑 개왕권 한 번씩 쓸 수 있네? 에너지파 써, 그럼.
망광 셀프를 아껴. 어, 아껴. 이건 아끼고 평타 때려 그냥. 마섬광 쓰고. 아 이렇게 된다고? 기원참 썼고. 안 묶어 안 묶어 안 묶어. 때려 그냥. 뭐야 방금 누가 때렸어? 야무치죠? 아 야무치죠? 아 나 50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50으로 구 들어간 줄 알고. 야 이거 좀 너무하다. 답은 50 뿐이냐? 100이네. 답은 50 뿐인데 솔직히 50 말고 들어가는 게 없는데 딜? 기원참 저 정도면 안 되지. 어 야 다행이다. 맥스 카드인데 50이 받는다. 아 야 이렇게 세다고 50이? 아 한팔파네. 아씨 미치겠네. 딜이 균등하게 받기네 다. 어 천진반 야무차 안 아 차우지 안 맞았네? 아 이건 아니지. 잠깐만 카드 카드 메뉴 맥스 카드 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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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나. 한턴 감소구나 저거. 15령 쓸 뻔. 됐어. 일단 개왕권 한번 때리고 차오즈로 초능력 쓰고 야무차로 사신권 경포 쓰고. 아 잘 배분했어. 진짜 잘 배분했어야 돼. 조기탄 때리고 이렇게 하자. 야 방어력 맥스야? 아 방맥 뭔데? 야 카드 왜 이렇게 잘 잡어? 아 19 데미지 저거 개극혐이야. 어우 야 이거 가겠는데 저렇다? 묶고 야무차하고 묶고 차오즈하고 야무차 빼고. 아유 피는 적지만 딜도 딜이 훨씬 세다. 아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지. 두 번 피한 거 보니까 좀 약간 내성이 좀 강한가 본데. 일단은 만화는 알뜰하게 썼어요. 호퍼 씁니다. 오공한테. 오공이가 답이고 개왕권 가메하메하랑 개왕권 콤보 갑이고. 잠깐만 저거 쓸 수 있는 애 있냐? 잠깐만 5반 못 쓰냐? 아 얘네가 쓰면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일단 가자. 카드 자체는 그렇게까지 굳진 않으니까 개왕권 먼저 때려. 메카가 없으니까. 잠깐만요. 저 에네르기파가 아니라 가메하메하가 맞나봐. 전에 가메하메하를 했거든요. 어 가메하메하 망한강살포를 써야지 저 콤보가 나가나보다. 잘못됐나봐 번역이. 어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마카드 있나? 마카드 있죠. 마카드로 쓸 수 있냐? 쓸 수 있네. 그러면은 가메하메하를 쓰고 마카드로 망한강살포를 순서도 있냐? 전투 매뉴얼 전투가 아니라 메뉴 에스콤버 봐봐요. 오공이 에너지파 쓰고 피콜로가 망강살포인데 에너지파를 쓰는 게 아니라 가메하메하를 써야 되고. 그치 그치 그치. 솔직히 합체 기술인데 저렴하게 먹히는 게 약간 안 어울려. 가메하메하하고 피콜로로 망강살포 때리고 합체 기술 쓰고 오반이가 문제인데. 너 그냥 써라. 어차피 너 해도 뭐 하겠냐. 확산포는 의미가 없죠. 야무차 야무차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 야무차 니가 마지막 불꽃을 태워. 죽지만 마 제발. 죽지만 마 제발. 죽지만 마 제발. 맥스 방어력이야 개새끼. 15 버틴다 버틴다. 합체기술 합체기술. 야 합체기술 안 쓸거야? 아
피했어. 이 새끼. 에너지파를 지금. 어, 에너지파 가성비 왜 이렇게 좋아? 아, 카드 어차피 써야 되니까. 마나 막 쓰자. 아, 야, 데미지 바뀌는 것 좀 봐라. 와, 이거 좀 너무 멸시 받는 거 아닙니까? 후알, 후알 몇 개 있어? 4장. 원격 쓸 거고, 카드 괜찮고, 부르마, 아, 무천도사로 해. 부르마. 일단은 갈 길이 엄청 멀거든요? 채워둡니다, 다. 야, 너무 멀다. 근데 갈 길이 좀 심했다, 이거는. 부츠 두 번 해야 되잖아. 기원참 회복시켜주는 거 솔직히 의미 없는데, 내 생각에는. 폭포도 많고, 아, 근데. 아, 천지만만 하자. 한 번만 써, 한 번만. 아, 너무 카드 아깝다, 근데. 아, 50한테 몰빵하면 그냥 잡는 건데. 50 외에는 필요가 없어. 원격 써. 폭렬 마강포 쓰고. 아니야. 진반이가 써야지. 진반이가 49공포 쓰고. 나머지는 뭐. 초능력이랑. 그래도 니가 제일 셀 거 아니야? 가성비 조합 가자. 좋아. 피하지 마, 제발. 딜이 너무 세다. 튼튼한 것도 있는데다가. 어. 근데 나도 아름다운데, 원격 쓰다 보면 살짝. 200까지 들어가겠네, 이 정도면. 일단 막 묶는 거랑. 아, 묶는 거 피하는 건 진짜 너무 혐의야. 이건 아니야. 사신권 기공포. 근데 오히려 다른 거 피할 거 묶는 거 피했다고 생각하자. 잘 생각하자. 50, 어, 야, 강해. 다들 기술이냐? 갤릭 보냐, 설마? 아니죠. 아니겠죠, 제발. 어, 야. 미쳤네, 진짜. 때리는 것 좀 봐라. 50이랑 1대1 시키면 50이 그냥 바를 텐데. 저 새끼들 도움도 안 되는 게. 카드는 더럽게 다 처먹네, 씨. 전부 회복시킨다? 진반아. 5반이 빼고 메들리로 간다. 콜로야. 광살포 써라. 포포. 됐다. 카드 좀 봐. 카드 개쓰레기야. 오룡 어디서 오룡 오룡 개쓰레기네, 개새끼네 저. 아, 치치 없냐? 치치 말고 런치. 이분 다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죽겠네. 5만 그냥 쓰자. 아, 여기 쓰기 너무 아까운데. 다음 기 있다면 너무 아까운데 써야 돼. 내가 살라면은. 아, 저건 아니죠. 잠깐만요. 아, 저건 아니죠. 아, 잠깐만. 아, 저따위라고 카드가? 염나 써야 됐네. 아, 오카에다가 맥스 쓰는 거 좀 많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어. 원기옥. 야, 이거 마카 저렇게 준다고? 평타 때려 그냥. 아니야, 이렇게 해야겠다. 안 되겠다. 원기옥 하고 다 꼬라박아. 오반이 안 돼. 오반이 안 돼. 차오즈로 초능력 쓰고. 아, 못 쓰냐? 아, 도둑 봤어 그럼. 아이씨. 오반이 안 되고 야무치로 나는 나가풍 복권 천진반으로 에누르기파.
아 너무 개판으로 했는데. 어 제가 맞은 건 좋았어. 근데 맥방이네. 어 방어력 1이다. 방어력 1에다가 오공이가 맞는다. 어 좋아. 개이득이야. 제대로 꼽겠는데? 200 가까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의? 진짜로? 아 그건 아니네. 그건 오바네. 야 낭아 품고 오는 게 아깝다. 지금 들어가는 꼬라지는 보세요. 오, 야 뭐야? 쌍돈파야? 오, 야 합체 기술 있네? 50이나 바뀌었어. 13 더블 도돔파. 도돔파치 쟤는 되는데 나는 안되냐? 저걸로 쓰면 된다고? 가트 카드 써야 되는 거 설마? 야 카드면 좋은데 잠깐만 이거는 아 진짜 저렇게라고? 더블 도돔파 한 번 더 쓸 수 있네 그러면? 맞은 건 50이 다 다쳐버렸잖아. 신님 아 이거는 신님 해야겠다. 신님 하고 포포하고 얼마 안 남았어. 어 얼마 안 남았어. 딜이 너무 세니까 내가 빨리 죽이려고 지금 안 달라 있는 거지.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야 막 하면은 이거 잠깐만 메뉴 카드 치치 어디서 치치 메카를 어 좋아. 아 같은 등급 써야 되나 설마? 아끼지 마. 어차피 다음 턴까지 봐야 돼. 염라대왕 써서 아 쟤 올리면 어떡하니? 그리고 치치까지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됐다. 원교 뿌리고 설마 피하겠어? 혹시 모르니까. 얘는 거의 다 되네. 이걸로 광살포 쓰고 오바니 쓰지 말고 클리링으로 에너지파 쓰고. 아 저거 왜 도돔파 안 될 것 같은데? 도돔파 되는 카드가 아닌데 내 생각에는. 아 어쩔 수 없어 이미 늦었어. 에너지파 쓰고 아 몰라 운 좋으면 되겠지 뭐. 됐어 이미 잡았어. 됐어 신경쓰지마. 카드 안 쳤다고 생각해. 방으로 사고 어 이미 잡아 오공 하나만 못한대 했네. 아 강살포가 있잖아? 50? 아 좋아 나쁘잖아. 쌍돈파는 안되네. 같은 카드여만 되나보다. 야 이 쓰레기들 드럽게 쓸모없는거 봐. 에너지파 파워 그래 50이 좀 때려주세요. 아 무차야 넌 또 왜 쳐맞니? 어 이거 잡을만한데 솔직히 말해서? 리링아 골고루 잘 좀 때려보자.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건 아닌가? 설마 부르마를 빼앗기 복수를? 그렇지 지터야 3000이냐? 깔끔하다야. 선두 카드 얘 1억밖에 못했다고? 야 5자로 각인데 진짜 진심으로 5자로 각인데? 오 야 뭐야? 오, 야, 잘 됐어. 제트 전사들의 활약에 지구의 위기는 지나갔다. 힘든 싸움은 이제 끝난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에 더욱 무서운 적이 있다는 것을. 드래곤볼의 고향 나메크 성으로
지구에 있는 드래곤볼을 이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온 베지터를 위시한 사이어인들과의 장렬한 싸움. 그 싸움에서 그만 피콜로가 죽고 그에 따라 일심동체 신도 죽어 드래곤볼을 소멸해버렸다. 제스처들은 간신히 승리를 거두지만 오공의 부탁으로 베지터를 놓아주게 된다.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오공이 입은 부상도 결코 가볍진 않았다. 그리고 지구에 평화가 회복되어 오공들은 약간 휴식의 날을 보내고 있었다. 한편 머나먼 우주 저편에서 베지터가 우주인들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다. 베지터의 치료가 끝나자마자 아귀지왕 프리더가 영원히 생명을 손에넣기 위해 나미크성에 드래곤볼 찾으러 간 것을 알고 거들로 자신도 나미크성을 향했다. 무모하게도 방역자가 되면서까지. 그 무렵 부르마도 설마 멤버로 껴? 제트 선수들은 피콜로와 신님을 되살리기 위해 피콜로와 신님이라고 보니까 찌꺼기들 다 있나본데 야무차 천진방 차오지 걔네들 있나본데 오공의 상처가 완치되지 않아서 남은 제스 전사들은 남극성으로 가게 되었다. 프리더 군단과의 싸움은 수많은 위험한 일을 들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지 내일 나오나 본데. 이게 잠깐만요. 세이브하죠. 볼까? 오반이 바뀌었네. 야 크리링도 바뀌었네. 야무차도 바뀌었네. 진반 이젠 바뀐 건가? 어찌됐건 다 바뀌었어요, 나름. 오. 딱, 쓰레기들만 있죠? 웃잘 거야, 이거. 아, 문파별로 이게, 아이. 아, 너만, 거시기네. 사단 합체 공격 같은 거 없나?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잠깐만 강습 사이어인 안되지 이제. 인조인간 편도 있어? 아 이거 그냥 사이어인으로 해놓자. 아니 그 잠깐만요. 이게 처음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격투전이 다음 거구나. 격투전으로 하자 그럼. 이거 이렇게도 돼? 많이 할래나 그럼. 자, 지도가 이동이 이렇게밖에 안 되네. 위아래가 없어요. 아래 있는데? 뭐야? 행성은 별 상관없는 거겠죠? 어디로 가는 거죠, 저? 아, 저 님들 어디로 가는 거죠? 아, 이게 돌아서 가는 거네. 아, 설마 저의 저기 여기 있는 행성 두 개야? 이거 두 개야? 아닌가? 이게 남극성 아닙니까? 아 뭔가 이상한데 이거 맵 엄청 길 것 같은데 게임이? 아 이거 조금 이렇게 되면 질려서 못하는데 엄청 길 것 같은데 느낌상? 회복 있냐? 와 얘는 또 뭐냐? 기술 박아서 그냥 다 죽이자. 이렇게 하자. 크리링을 1인가 먼저 때려. 당연히 강력기 있는 애 먼저 때려야지. 사신난까지는 오반 것 같고 기공포 정도면 되겠지 뭐. 됐다. 야 뭐야 왜 크리링이 먼저잖아. 야 뭐야 임팩트 바뀌었어. 오 도트도 바뀌었네. 확산 에너지파. 오 야 멋있어 졌는데? 세다. 좀 센데 제가? 아 마센코 쓰게? 아이 아니지 그거는. 아 저런 애한테 센코는 아니지. 왜 465라고? 야 뭐야 10배잖아 거의. 행성에서 쉬는 건가 보다. 와. 그런 거 아니야. 어디서 쉬라구나, 그럼. 나중에 자동 돌려도 이기겠지? 센코 한 번 더 쓸 수 있는데. 에너지포 못 배웠냐, 아빠한테?
오공이는 대체 가르치는 게 뭐냐? 야, 방울 이짜리한테 기술은 안 되지. 미개하게 손에서 레이저 광선 총 달고 다니는 놈들한테 어디서 지면 안 되지. 고성능 몸이 고성능이지. 몸으로 레이저 쏘는데 카드가 잘 잡혔다. 쌩꼬냐? 야, 이 얼굴 나오는 거 너무 좋다. 마음에 드는데? 아, 저거 되게 잘 만들었다. 저걸 떠올렸다는 게 신기하다. 저거 좀 활약하는 거 봐라. 팝! 피콜로 하나 살리겠다고 다 나가는 것 봐. 500. 야, 미쳤어. 경험치 들어오는 거 봐. 너무 행복한데, 나? 경험치 좀 매겨줬다고 벌써 행복해지는 거야? 야, 어쩜 이렇게 저렴하냐, 남자가. 어이, 할머니도 바뀌었어요. 부르마. 카드도 다 바뀌었어. 버전이 다른 거네. 아, 어머니는 똑같네. 아, 옆나대랑 진지해졌네요. 어, 치치 바뀌었네? 그럼 필요 없고. 브리프 박사랑. 아, 보스가 나올까? 스카우터 어, 기술 특전 댓글로 바뀌었네요. 아, 창 좀 꼬들려야 되나? 오, 확 재밌어졌는데 경험치 많이 주는 것만으로? 솔직히 경험치 똑같이 줄 알았어요. 텐션 확 올라갔죠? 어, 뭐야 이거? 초신수야? 아, 망할 쓰레기 게임. 아, 뭐야, 지금 덤비는 게 좋은 상황이 아닐 텐데. 아, 저렇게 나온다고? 아, 이거 망했네. 자동해겠네. 잠깐만, 자동해. 아, 맥스 데미지로 먼저 때린다고? 우리 리딩이를? 색깔 왜 저러냐? 아, 도트 자체는 약간 전께도 예뻤는데? 어, 더 전께 약간 더 확실하게 생겼었는데. 샤워즈 눈 커지는 것 봐. 바뀐 감이 들긴 한다. 뭔가 더 세련된 것 같은데 솔직히 약간 이게 감성은 전께도 나왔다. 솔직히 전께 감성은 더 나왔어. 감성지수가 좀 부족하네요. 맥스 데미지? 100? 안 죽지. 그래, 이렇게 같이 여행하고 그래야지. 오리지널 애들도 오리지널 애들 너무 열심히 하잖아. 혼자 남았니? 다 야, 너무 감동적이다. 경험치 들어오는 것 봐. 미쳤다리. 회복 좀 시켜줘, 쓰레기 같은 게임아. 아, 너 혹시 수련도 많이 들어가냐? 아닌 것 같은데? 고땐! 수련 좀 할까? 뭔 짓이냐, 시작하자마자. 이 칸은 뭐냐? 도망도 100% 되고요. 아, 마카드가 두 개네. 제트카드로 마카드. 아, 마카드 네 개야? 미쳤네. 아, 마카드 버려, 빨리. 다섯 번 해야겠죠, 그래도? 여기까지. 260? 어, 그렇게 많이 주진 않는다. 아, 전투 한 번 하면 너무 많이 줘서. 레벨이 높아서 많이 주는 것 같고, 저거는. 저기 그렇게 는 것 같진 않네. 뭐야? 수수께끼 우주선과 만났다. 접촉합니까? 예. 아이들 아, 오리지널이라 그러면 Z 카이가 아니라 Z 쪽 스토리네. 벽들은 산산조각 났다. 아이들은 무사했다.
프리드에게 벌을 뺏겨버렸어. 프리드의 부하인 줄 알았어. 너희 어디로 가는 거야? 나메크 성이야. 급해서 뛰쳐나갔다고 듣기도 전에? 안 돼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회복 좀 시켜줘. 미친 쓰레기 게임아. 이게 회복이냐? 뭐냐, 저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 아, 이거 다른 게 있네. 저걸로 가보자, 한번. 회복이 없어, 나 근데. 설마 자가 회복이냐? 뭐 아니신 듯? 아, 우주에 집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 빨리 꺼지라네요. 건방진년. 안 왔네. 아, 뭐야, 낭아풍부가 쓰는 주제 얼굴 나온 거야? 건방지게? 야, 뭐냐. 그렇지, 에너지파 정도는 써줘야지. 확산 에너지파 정도는 써줘야지. 어디서 낭아풍부가 따위 쓰면서 얼굴을 내보네. 나오냐? 아이, 그냥 기분포? 저 정도는 이제 그냥 포로 충분하다? 220밖에 안 주는 수준. 다음 포인트까지 가자. 전투가 좋은데 약간 이제 경치를 잘 받으니까 만족스럽네요. 당연히 확산 써야 된다. 아, AI 수준. 두 명 있을 때는 과격히 쓰면서 네, 다섯 명 있으니까 단 일기 쓰는 수준. 만화 풀인데 기술 안 쓰는 수준. 내가 해야겠다. 두 개짜리 공 두 개짜리 집고 기술 쓰는 수준. AI 수준. 내가 해야겠다. 확산 먼저 때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안 잡히냐? 그냥 해야겠다. 야, 그렇지. 먼저 써야지. 확산 하나, 둘, 셋. 그렇지. 역시 클리링이야. 손에서 빔. 카드 좀 잘 맞춰놔야겠다. 저거 이거 써.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아 그냥 써. 몰라, 귀찮아. 잡아 빨리. 관심 없어. 잡아. 430. 이야, 너무 좋다. 댄디 카드 나왔네? 댄디 생겼네요? 감동적인 카드야. 나 만화가 너무 없는데? 마카드. 아, 이건 화카드니까 쓰면 안되고 마카드로 써야겠다. 마카드로 잡고 평타나 때려. 사신권 기공포 가자. 에이, 벌써부터 그런 장난질을. 세긴 센데? 야, 야무차 은근히 실력 많다. 야, 사신권 기공포 한 손으로 기공포 쓰면 걔같은 경우 지금 몇이냐 대체. 되게 높은가봐. 라데치만큼은 아니어도 잡몹이랑은 비교도 안되나본데. 걔보다 센거 같다. 걔 제베맨보다. 역시 우주여행 하려면 그 정도 스펙은 나와줘야지. 마센코 그렇지. 그 정도는 때려줘야지 데미지 넣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 라데츠보다 셀 것 같은데? 능력치 같은 거 생각하면은. 레벨이 높으니까 나랑 비벼지는 거 생각하면 체력은 낮아도 라데츠보다 셀 것 같다. 뭐 기술 언제 배우니? 쓰레기야. 카드가 늘어서 불편해졌어, 게임이. 기술 못 쓰니? 아, 쓸 수 있지?
저거 다 써주고요. 때려줍니다. 그렇지. 왜 이렇게 세냐 얘. 450 런치 카드. 어, 좋은 거 나왔네요. 금발 런치는 쓰레기인데 그냥 런치는 좋은 카드니까. 잘 나왔어. 세이브하고 우주여행 편이라니. 설마 우주서부터 남극성을 갈 줄 몰랐어? 자동이다. 조기탄? 오, 그래, 그렇게 써야지. 근데 그렇게 부딪힐 거면 컨트롤 왜 한 거냐? 그냥 쏴버리지. 트랭크스 기술도 아니고. 난잡한 손놀림의 의미가 없어. 난잡한 풍풍권 공짜 기술인 주제, 공짜 만화인 주제. 사각턱 저거 맥스 방어력이네. 어, 다 잡았다. 190. 아, 경험치 진짜 잘 나온다. 좀 무리해서 노가다 안 하고 넘어오긴 잘했다. 이렇게 잘 죽을 줄 몰랐는데 솔직히. 다음 레벨업도 금방 가겠어. 근데 너무 세긴 하네. 또 보스가 얼마나 세길래 이렇게 잠복이 이렇게 세냐. 런치 할머니? 할머니? 옆나라고? 아, 1카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렇지. 브리프 박사랑 신이야? 브리프 박사는 일단은 겟 15개짜리 신? 신은 맥스까지죠? 또 신이라고? 아이고. 맥스 카드가 이렇게 많은 덤빈다고? 풍풍권 나름 괜찮은데. 120 정도인가 보다? 200까지 안 되나 본데? 얘가 200까지 되나 보다? 아. 아, 저 파란엔 그렇고 여기 투구 쓴 놈이 오래 버틴다 야. 죽었냐? 거진 200 되나 본데 제가. 제발 내게 새 카드를 줘. 뚜두뚜두뚜두뚜. 아, 이거 진짜 너무하네. 잘 좀 줘봐. 아, 재밌는데 좀 심했어. 그렇지. 스카우터야? 아, 어제는 진짜 조짐이 좋았는데, 어제는 그냥 찍는 족족 다 맞았는데, 오, 이거 올해 안, 오늘은 좀 안 좋은데? 전투로 먹기가 너무 세다. 전 카드 파밍이 잘 되는데, 전판은. 아, 내가 인카운터를 많이 막아놨지. 그래서 그렇구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네. 자, 안 나오나 보다. 두두두두두두두두. 필요한 포인트까지 가고 그 다음에 레벨링 하는 걸로 하죠.
저기야? 저기는 너무 좀 그런데? 내가 할까? 좋아. 메카로 그냥 다 일단 양념 치고 시작한다. 흑산인데 저 따위로 맞춰버리네. 저러면 세 개를 쏘는 의미가 있냐? 도돔포! 도돔포? 도돔파. 나머지 은근히 체력 된단 말이야, 그럼. 그렇지. 조기탄. 그렇지, 290. 오늘 아래인가 본데? 오늘 아래로 가야 되나 본데? 어, 아, 다 달라. 미쳤어. 아직이야. 아직 나올 때라고. 선두 염나 선염. 마루마섬강 기원참이 아니라 확산 평타 사신권 기공포 그렇지 먼저 갈겨 아 잡고 다음거지? 제발 그 녀석한테 사신권을 쓴다고 하지 말아 딸피한테 쓰지 말아줘 아 마지막 놈이다 죽겠는데 저거 맞으면? 마생코 강렬한 거 보소 부모 어머니 저 하얀 애가 이제 약간 방어력 딸리는 애인가 보다 오늘 아래라 그랬지? 오늘 내 반대인가 본데 오늘 안 되겠는데? 오늘 아닌 거 같은데 님들? 오늘 조짐이 아닌데? 어 드디어 아 씨 염나 카드 저딴 거 하나 먹는데 뭔 고생을 시키는 거야 야지로 왜 얄밉게 생긴 거 봐라 오 야 아 제발 아 아 오룡이 진짜 쓸모 없다. 오룡이 없는 게 낫다. 거슬린다. 오빠는 왜 이렇게 쓰였냐 데미지? 얘네들은 자기 라이벌인데 동료이자 라이벌 친구잖아요. 오공이랑 친구 아들보다 약해. 땅콩만 친구보다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이야. 그냥 쓰레기야. 그지같은 카드만 나왔네 아이씨 심지어 못 맞췄어 메카 싸움 하겠는데 브리프 박사는 제발 주세요 아 이거 하씨 헬게임이야 초진수 무슨 맛일까? 아 무슨 말 무슨 카드일까? 보자 초진수
처음 먹은 카드거든요. 참 추가된 것 같죠? 새로운 버전으로 가면서. 초신수. 아, 야, 좋은 카드네. 엄청 좋은 카드네. 값어치가 있는 카드네. 신수야 제발. 아, 아, 포포도 좋으니까 뭐 나쁘지 않아. 메카다. 하... 진짜 오늘 안 되나 본데. 아, 실화냐? 메카 왜 이렇게 많냐? 저건 뭐요? 위. 자동으로 죽여. 에너지 받아. 그렇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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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끈질기냐? 아, 마무리해! 조기단! 설마 그걸 쓸 줄이야? 이 카드로 그것도. 어우, 야, 역시 나보다 한 수 위에 있어. 카드 쓸 줄 몰랐어. 앞에. 나 안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너무 운이 없네요. 오늘 아니다. 아,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뿅!